있는 거는 다현이 거, 수컷 장수. 새 식구들일 생각에 잔뜩 설렌 이분들. 동물과 함께 몸 쑥쑥, 마음 쑥쑥 자라주세요. 용품하고 분양으로만 해서 평균 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분양이 매출에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하자면? 재밌게 놀면서 일하자. 이제야 돈과 마음의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사장님. 마음으로 찾아가는 동물원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굽이굽이 산등성이 따라 흐르는 사연 찾아 자연 PD 오늘도 출발. 네. 그렇듯 산길 따라 걷고 또 걷는데요. 사람 대신 먼저 반기는 날다가도 모를 요 조각들. 대체 자연인은 어디 있는겨? 그때 멀리서 느껴지는 인기척이 있었으니 풍기는 기운하며 수상한 행동까지. 딱 자연인이네. 자연인 맞네 그냥. 망설일 거 없이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기체조인가요? 뭐하고 계신가요? 기체조. 기체조요? 네. 기운을 이렇게 모으는 체조. 범상치 않은 기운. 그렇다면 오늘의 자연인은 도인. 오. 야, 장풍까지. 이게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뭐 조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물이나 뭐 이런 게. 네. 저 조각가잖아요. 완전 자연인 전철우 예술가 김봉준 씨. 잘못된 첫 만남으로 의심의 눈초리 이어지니 앞장서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자연이. 자, 보이죠? 뜨거운 기운 뿜어대는 가마한 다소곳이 자리 잡은 조각들.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겠단다. 뜨끈뜨끈한 신상 작품. 그 강렬한 자태 드러내니 이 예술가 만에 맞아. 봉각. 야, 이제 봉황 같은 거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우리 신화 상징들이에요. 우리 신화 속 상징물들에 푹 빠져 있다는 자연인. 토템적인 그런 문화를 중시 여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이곳이었다는데요. 그냥 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밭이었는데 묵은 밭.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가 93년도예요. 39인데 그때 몸이 아프고 막 이래갖고 도시에서는 영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짐승도 아프고 다치면 숲속에 들어가잖아요.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찾은 산. 그리고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손수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렇게 뭐 번듯한 집은 아니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추억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판화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그런 곳이니까 제 예술의 산실이죠. 흙집을 시작으로 작업실이며 가마가 있는 조각실, 작품을 전시할 공간까지 손수 마련했다는 자연인. 작품을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다 이제 전시를 하러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쌓이게 됐죠. 그림부터 판화에 조각까지 여기에 20여 년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전철우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곳 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그날 오후 산에 오르는 자연인. 땡기니 이거 꼭 자연피기 보는 듯한데. 아이고 다리가 좀 여기 이게 미끄러운데. 괜찮아, 해 밥 미끄러져서 다리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길 고작 몇 분. 자연피디가 불러세우기도 전에 가던 길 멈추고 그대로 쉴 자세 취하는 자연이. 조금 올라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응? 아니 벌써 아니야. 물가가 있어서 좋으면 언제든지 앉는 거지 뭘. 아, 나 참 이게 다 답답하네. 나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답답해. 아, 그래요? 시간을 우리가 뭐 정해놓고 뭐 목적 있어서 온 거요? 아니잖아 그냥. 놀러 온 거지. 정해놓은 길도 정해진 시간도 없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과 마음을 맡기면 그만.
가는데요.